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욕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 공감. 자,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네. 노래 성형외과 여러분들 네. 어떤 분이 오늘 노래를 교정 받으실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네. 36살 김현희라고 네. 합니다. 오, 김현희님. 네. 저때 우리 한번 연결을 또 했었는데 네. 정말 반갑네요. 네. 이제 아침부터 이 시간을 지금 기다려 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형을 해볼까요? 박우철 가수님의 네네 그 연못으로 오늘 한번 배워 연못.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들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네. 아, 우선은 우선은 이제 감정이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잘 부르고 계십니다. 아, 자, 우선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네, 예. 이도 저도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시작. 시작. 이도 저도 못하면서 네 계속 네. 불러요. 네, 부르십시오. 사랑했었다. 자, 그러면은 사랑했었다 이 가고 사랑했었다 이 가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가 그렇죠. 맞네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복부의 힘을 임팩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강하게 강한 네. 어조를 주는 거죠. 그러면 배를 사랑에다가 뒤 후기가 해했었 허허허 이렇게 주는 겁니다. 사랑했었다. 시작. 사랑했었다. 그렇죠. 이렇게만 그렇죠. 해도 효과가 되죠. 네.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임팩트를 부여한다. 임팩트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앞이 캄캄. 네. 시작.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네, 여기 자 두 개를 또 비교해 볼게요.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은지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자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아 1번이 좋죠. 그죠? 네. 2번이 안 속네. 웬일로 전 뒤바꿔가지고 문제인가 했어요. 네. 네. 항상 저는 뭐냐면 2번 쪽을 답을 많이 그러니까. 주다가 네, 오늘 바뀌어버렸는데 2번이 절대로 안 속네. 좋습니다. 잘 캐치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차이가 뭡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요? 네. 차이는 그 박우철 가수님이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요. 네. 네, 그, 예, 첫 번째 불렀는 것처럼, 예, 그, 좀,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보이지만 치만 이거 활강을 하는데 빨리 빨리 이렇게 활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 우리 신현리님은 예, 어떻게 했냐면은 천천히 했단 말이죠. 안 보이지만 이렇게 속도가 느리니까 네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이런 부분은 좀 도시스러운 맛이 없어지고 네 시골스러운 맛이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예. 아, 그래서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세련되게 도시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고향스러우면은 좀 네 다정함은 있지만은 그죠? 그쵸? 네. 안 보이지만 지만 이렇게 빨리 내리십시오. 시작. 안 보이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 당신과 나 당신과 나 아 좋았어. 지금은 약속 예. 아, 예. 약속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자 지금 예, 예, 예. 당신과 나 할 때 나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냐면 복부 힘을 받쳐줍니다. 네. 복부 힘을 약 120%를 준다고 해야 우리가 들을 때 100% 정도로 들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신과 나 할 때 나자를 좀 더 강하게 당신과 나 이렇게 소리가 쫙 뻗어나게 시작. 당신과 나 오오 아 진해졌어요. 오, 살아있네. 좋아요. 아 네. 좋았어. 그 다음에 약속이나 시작. 약속이나 한들 잘했습니다. 지금 약자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약속이와 같이 여기도 임팩트를 좀 부여한 거는 잘했습니다. 근데 풀어버려요 금방. 약속이나 한듯 너무 빨리 풀어버린단 말이야. 배를 이 배를 그대로 오래 간직을 하고 있겠습니다. 약속이나 한듯 이렇게 되게 시작. 약속이나 한듯 아 좋아요. 이것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한에다가 복부를 한 번 더 때려주겠습니다. 약속이나 한듯 이렇게 되게 시작. 약속이나 한들 오, 좋았어.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복부 힘을 최대한 120% 가동합니다. 시작. 하이. 여보세요. 네, 주무십니까 지금? 어디부터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약속이나 시작. 약속이나 한들 아 좋습니다. 자 돌아가는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하면 이게 마치 음반이 우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운다는 것은 힘이 있을 네. 때 울까요 아니면 힘이 없을 때 울까요? 힘이 없을 때. 그렇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신현릴님이 요 부분을 노래할 때는 지금 네 거의 영양실조 증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네. 힘을 줘야 되겠어요? 돌아가는 길을 지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복부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돌아가는 시작.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아, 좋네요. 네. 네, 이렇게만 해도 노래가 인물이 확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시간은 우리 편이 시작. 시간은 우리 편이. 그렇지. 이제 이분이 이제 저절로 이제 아, 복부 힘이 들어오네. 느낌이 오네. 아, 이제 복부 힘이 저절로 들어가죠. 예. 그래 이렇게 돼야 이제 성형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복부 힘을 넣으면서 시간은 시작.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그렇지. 자 여기다가 이제 아니라 라 얘기를 복부를 한 번 더 두 개를 두 번을 팡팡 쳐줍니다. 시작. 아니라 해도 그렇지. 이어서라고 바로 시작하니까 딱 되네. 이분이 네. 벌써 준비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놓고 네 연습해가지고 아니라. 오 좋아. 이게 바로 반 꺾는 목이거든요. 그죠? 예, 예. 네 반 꺾는 목 아주 잘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이제와 왔던 길을 시작. 이제
이제와 왔던 길을 에이. 바꿀 수 있. 왜 하다가 왜 말아요? 어, 어디 가셨어요, 시장님? 아, 예. 네. 왜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바꿀 수 있나 가볼까요? 아니요. 자, 바꿀 수 있나 시작. 바꿀 수 있나. 오. 처음 번이고. 옳지. 또. 마음 번이고. 자, 그 만 번이고에도 마음 번이니 조금 전에 했던 방금 넘어 두 번 톡톡 치는 거 마음 번이고 시작. 마음 번이고. 오, 그래요. 그래 맞아요. 자, 그러면은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여기는 방구철처럼 당겼죠. 천 번이고 이렇게 당겼는데 자 시작. 처음 번이고 마음 번이고. 네. 헤이. 또. 내 마음 물어보지 마. 그렇지. 셋, 넷, 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좋았어. 여기 이제 하나만. 나도 없. 없. 요것도 배를 두 번 통통. 시작. 나도 없다고. 네. 요것이 이제 반 꺾는 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 꺾는 목입니다. 자. 당신을 떠나서는. 시작.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네. 뜨거운.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좋았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네. 이제 고쳐봐요. 하나만 이제 끝내기 전에 미션 하나만 드릴게요. 가슴이 말하네. 이 내가 느리단 말이야. 이거를 한번 짧게 만들어 보세요. 시작. 어떤 거요? 가슴이 말하네. 거기요. 네, 저 우리 그 한국말 잘 모르세요? 아닙니다. 자, 가슴이 말하네. 네. 이거 아까 뭐냐면 너무 느리게 떨어지면은 도시스러운 맛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빠르게. 네. 빠르게 한번 이렇게 활강해서 내려 보십시오. 시작. 가슴이 말하네. 그렇지. 이렇게 빨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이렇게 빨리 내려야 돼. 시작.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그렇지. 와. 처음에 네. 잘 부르셨는데 제 네. 처음에 약간 그 활강법이 느려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 느낌이 네.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 아주 깔끔하고 힘이 오히려 붙어가지고 네네. 시원하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는 복부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복부 힘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노래가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성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해보니까. 네. 아, 이게 그 좀 배워보니까요. 네. 네. 좀 배운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요? 이제 네 오늘 네. 한 것처럼 이렇게만 노래하시면은 이제 어떤 곳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예. 정말 최강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이사랑님 별풍선한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네 성형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